여러분 지금 봄에 우리는 뭐 할까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불금자리라 하는데 요게 싸물싸물도 마치고 살짝 데쳐서 새콤달콤하게 해놓고 맛있어요. 요거는 달맞이라고 그래요. 지금 달이 없어가지고 맞이를 못 해내요. 예, 지금 해가 떴어. 아 요거는 여러분 아시죠? 먹어보시면 맛이 봄 되면 이런 나물 캐서 요 나물은 또 진가가 어디서 나오느냐 된장하고 또 살짝 이렇게 국을 끓였을 때도 입맛을 돋구죠. 여러분 어때요? 봄맞이 지금 함께 하면 어떨까요? 지금 요건들은 또 봄에 활짝 필 수 있는 매화, 옥매 이렇게 탁 심으면 어우 드디어 봄이 왔구나. 네 그래서 우리 단마학자님이 또 조경사범이시라 지구를 아름답게 하는 책임을 지고 어디다 심어야 될까 하고 미리 지금 파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백수 교수님께서 우리 건강 119 음양 오행 건강 장수에 이런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자기 집에 갖고 놨던데 이렇게 서분묘, 옥묘 뭐 이런 아주 귀한 꽃들을 이쁘게 지금 기증을 25개로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미리 오시면 이렇게 안치할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시집을 잘 오면 그 집이 그냥 부자가 되죠. 좋은 곳에 시집 오게 돼서 축하드리고 대박 났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전세방 얻어주는 것보다 이건 아예 뭐 인류 호텔을 지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과 함께 나무과 함께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봄맞이 하면 어떠세요? 좋죠? 네. 좋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백두입니다.